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 큐. 만능 튜링 기계는 운영체제라고 할 수는 없고 기계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집에서 가지고 있는 기계, 하드웨어 그 자체가 만능 튜링 기계를 실제로 구현한 거고 그 위에 돌아가는 모든 소프트웨어. 이 질문에서는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냐고 질문하셨는데 그것도 앱이랑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냥 튜링 기계 하나의 일종일 뿐인 거죠. 컴퓨터가 컴퓨터로 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수는 얼마나 많은가요? 나는 소프트웨어를 짤 때 정말 항상 새로운 걸 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한계가 있나요? 아까 그 원리에서 설명드린 대로 소프트웨어는 튜링 기계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튜링 기계는 자연수 하나로 맵적이 되고요.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자연수의 개수만큼 있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죠? 무한히 많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지만 또 컴퓨터가 절대 풀 수 없는 문제, 아까 그 뭐죠? 멈춤 문제라고 한 거예요. 그거는 그걸 해결하는 튜링 기계는 없잖아요. 컴퓨터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그러면 몇 개나 있어요? 멈춤 문제 하나인가요? 아니요. 그것도 무한히 많습니다. 예. 할 수 있는 것도 무한히 많고 할 수 없는 것도 무한히 많아요. 왜 그래요? 무한한 데는 또 급이 있어요. 아까 천재가 급이 있듯이. 예. 제일 적게 무한한 게 자연수의 개수고요. 그것보다 더 훨씬 더 무한히 더 많은 무한한 게 또 있어요. 그 재밌는 농담이 있습니다. 수학자하고 철학자하고 차이. 수학자는 누구도 관심 없는 질문에 답을 하는 사람이 수학자래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응용될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뒤집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로부터 새로운 사실들을 막 끄집어내고 theorem으로 만들어서 하고. 철학자는 거꾸로 누구도 그 답에 관심 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그 농담에 준한다면 튜링은 답만 하는 사람이라 수학자예요. 철학자는 아니야. 네. 저는 약간 다른 맥락인데요. 의견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이 괴델이랑 튜링은 이 사람들이 의도하지 한 건 아니겠지만 철학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괴델 탄생 100주년 기념 그 모임을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그때 철학자분들도 많이 오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괴델은 사람의 영역을 넘어서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버린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이 있구나를 증명해버렸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사람의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괴델이 그런 걸 의도했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철학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그 컴퓨터 그 쪽에 분야마다 조금 다른 교수님들마다 다른 의견을 주실 수 있는데 적어도 제가 하는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컴퓨터 그 사이언스에 대한 컴퓨터 과학은 뭐다라는 거에서 제가 아주 그냥
그 무릎을 탁 치고 정말 제대로 된 정이라고 이제 한 것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냐면, 죄송합니다, 영어로 할게요. 그 번역해 드릴게요. Computer science is mechanization of abstraction이라 그래요. 뭐냐면 컴퓨터 과학은 abstraction이 뭐냐면 어려운 말이라기보단 머릿속으로 궁리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궁리해서 아까 mechanization이 뭐냐면 자동으로 돌리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궁리하는 거에서 끝나면 수학. 거기에서 이제 자동으로 돌리는 것까지도 이제 가면 그게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걸 되게 좋아하고요. 거기서 머리로 궁리하는 거를 제일 잘하는 훈련을 어디서 받냐면 수학에서 받는 것 같아요. 수학에서 하면 그 근육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온갖, 예? 그런 거에 그냥 훈련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그럽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사이언스 계속 공부하고 싶으면 학부 4학년 때는 기본적인 건 몇 개는 듣고 최대한 수학과 가서 이런저런 과목 들으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궁리하는 거에 대한 이 근육을 키우십시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 능력 중에 하나가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뉴스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사실 올해부터 그 중학교부터 그 컴퓨팅을 가르쳐야 됩니다. 정규 교과목으로. 이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컴퓨팅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전에는 우리가 보통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능력이 기본 네 가지 능력이라고 하고 학교에서 그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중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그게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 다니는 초중고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에 진출해서 자기 직업을 가질 때는 어떤 분야에 가든지 컴퓨팅 사고력 능력이 있는지가 자기 경쟁력에 큰 플러스가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냥 듣기, 영어를 배울 때 말하기, 듣기, 쓰기, 공부하는 것처럼 컴퓨팅 사고력을 배우는 게 필수인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도 얘기하고요.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컴퓨터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한 것 같죠? 어마어마하고, 와, 예? 그냥 최첨단이고. 근데 저희 컴퓨터는 예를 들어서 그 튜링의 논문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몇 년이죠? 80년 정도 됐죠? 다른 분야에 비하면 엄청 젊습니다. 그럼 그 젊은 시절에 다른 분야에서 했던 거 이상으로 엄청난 걸 했어요? 절대 그렇지 못하고요. 지금 그 물리학으로 치면, 김 교수님 물리하시니까, 물리학으로 치면 지금이 뉴턴, 갈릴레오, 그 다음에 좀 가서 큐리 부인, 그 정도 사람들하고 동시대에 있는 게 컴퓨터 사이언스의 지금이다. 그러면은 꼭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물리가 그때 시작했고 지금 큐리 수준에서 있는 물리가 지금 물리하고 얼마나 다른지. 컴퓨터 사이언스가 그럴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이 뭐 대단한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80년 90년 만에 남들보다 엄청난 걸 막 다 해놓지 않았어요. 아직 할 게 너무나 많고요. 아직 터질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알파고 저리 가라 이렇게 막 터질 게 있을 거예요. 전 확신합니다. 컴퓨터 과학을 전공을 하되 함께 수학을 공부하는 게, 예, 네. 하는 게 정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아들 놈이 전공한다 그랬을 때 그렇게 했어요. 수학하고 컴퓨터하고 통계해라. 세 개나. 아니, 예를 들어서 수학하고 컴퓨터하고 통계도 해라. 그래서 이렇게 공부. 했더니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 자식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자제분 말씀하시니까 저는 아직 애가 어려서 너 지금 컴퓨터 이렇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 나이인데, 제가 제 조카한테 컴퓨터 과학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학 들어갈 때 컴퓨터 과학을 해라.
컴퓨터가 또 사실 지난 30년을 보면 이렇게 인기가 굉장히 높았을 때도 있고 망했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뭐 알파고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이번에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과학을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요. 컴퓨터과학의 본질은 저는 뭔가 없는 걸 만들어낸 거라 생각하거든요. 튜링도 결국 없는 데서 뭔가 큰 튜링 기계를 만들었고 어린이들이 이렇게 레고 블록으로 뭔가 조립해서 만들 때 어마어마하게 재미있어 하잖아요. 컴퓨터과학의 매력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자기 적성 있고 하다면 좋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예. 컴퓨터 사이언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컴퓨터 분야가 80년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우리 물리로 치면 예? 예, 뉴턴하고 같이 동시대에 살아가는 수준이다. 단점으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다른 분야는 다 했는데 해결되지 않은 분야가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아까 그 튜링 기계를 만들어서 컴퓨터에다가 돌리잖아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러면 아까 제가 전공했던 분야인데 이 소프트웨어가 내가 만든 게 정말 오류 없이 제대로 다 돌지 안 돌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검사하고 검증하고 그 다음에 돌리고 뭐 이런 과정이 잘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다른 공학 분야에서는 멋지게 해내고 있죠. 기계 설계. 그러면 기계 설계를 이렇게 합니다. 글로, 그림으로 하고 나서 검증을 해요. 이렇게 만들면 진짜 날아갈지. 어떻게 하냐고요? 자연, 이걸 작동시키는 건 자연이잖아요. 자연에 대한 법칙을 자연과학자들이 찾아낸 게 있죠. 그런 걸 통해서 방정식을 막 풀어요. 미분 방정식, 막 적분 방정식. 그러면 이게 움직이면서 어떻게 되겠다는 걸 대충 다 파악을 하죠. 그래서 아 이게 제대로 돌겠다 그래서 만들어서 합니다. 화학도 마찬가지. 화학 공정 뭐 디자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정말 훌륭한 비료가 나오겠다. 그런 것도 다 한 다음에 검증을 하죠. 왜? 화학 법칙으로. 자연이 이렇게 합쳐지면 온도가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거 다. 건축 마찬가지고요. 컴퓨터는 아직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분야라고 최대 관심 분야라기보다는 하여튼 아직까지 해결 단 분야는 제대로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못 돼 있는 분야가 되게 많아요. 결국 지능이 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으로 귀결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튜링 기계로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뭐 100억짜리 100억 라인짜리 프로그램을 짰어요.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그 사람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감정도 있고 화도 내고 유머도 구사하고 뭐 이렇게 새로운 것도 발견해내고. 근데 제가 저거는 100억 줄짜리 프로그램이란 걸 알아요. 그런데 하는 걸 보면 전혀 사람이랑 구별을 못해요. 그럼 질문이 이건 지능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답은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왜 지능을 이런 사람이 뇌에서 지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장만 있을 뿐인데 첫 번째 주장은 나는 어떤 실제로 어떻게 구현했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사람이랑 구별할 수 없으니 지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아무리 그래도 사실 그냥 간단한 프로그램 조합 짜집기 한 건데 지능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옳다 그러다 이런 답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지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참고로 저는 전자입니다. 어떻게 구현됐는지 상관없이 사람과 구별할 수 없는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건 저는 지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고 그래서 이게 사람을 능가하는 이런 튜링 기계를 만들면 튜링 기계를 능가하는 기계가 되는 거 아닌가요? 여전히 튜링 기계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역시 튜링 기계로 다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